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 72회차 서기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삼보통청의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16페이지, 불보살님의 공양을 태공해서 신중전에 오는 중단권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중단 권공 차를 올리며 드리는 계송탁에 이차 청정 향운공 봉헌 오성중전 감찰 아등건 승례 훈수 호에나흥수 훈수 군수 차비에나수 저희 제고양을 향기롭게 두루 하영호 성중 신중전에 받들어서 올리옵고 지극정성 공경으로 예배하고 기원하니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차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삼보님을 보호하며 따라온 호법성 중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신중 예참 지심정 내 공향 화엄회상 육색제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육계색계 모든 하늘의 신중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령 내 화엄회상 팔보사왕룡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팔부금광사천왕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 내 공양 화엄회상 호법선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선신들께 공양 올립니다. 원신중 자비
실계수공 발보리 시작불사 도중생 성례가지올 공양장진 2차 향수 특신공양 향공양연 향공양 등공양연등공양 다공양 선다공양 과공양 선과공양 미공양 향미공양 원신자항이공 도량 불사자비 수차공양 오직운하옵나니 신중께서는 자비로서 이 도량을 보호하여 공양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이루시어 미혹 간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두루 살펴주시오니 이로 인해 정성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며 특별한 공양으로 향공양, 연향공양, 현등공양, 인등공양, 다공양, 선다공양, 과일공양, 선과공양, 곡식공양, 향미공양 올리오며 훈화옵나니 신중께서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자비로서 이 공양을 받으소서. 모든 불보살과 신중들께 공양 올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72회차 서일부였습니다.